달순해요. 라이브입니다. 네, 주말 유럽 축구의 경기를 전망해보는 달순의 프리뷰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정말 대단한 경기들이 많이 열리는데 프리미어리그는요, 일제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싸움 경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역시 중요한 경기는 맨유와 첼시 경기 열리고 또 토트넘, 아스날 이런 팀들도 다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서 프리미어리그의 다음 시즌 누가 챔스 갈 거냐, 이게 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챔스 경기를 얘기를 많이 할까요? 챔스 가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챔스를 간다는 건 일단 챔스를 우승하게 되면 우승 상금 포함을 해서 배당금을 얼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억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단순히 근데 이렇게 배당금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챔스에 나가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그 팀 챔스 나갑니까? 그 팀 챔스에 못 나갑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챔스에 나간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인지도도 많이 높다는 얘기고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또 뭘까요? 기업들이 그만큼 또 후원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질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윤택해지면 또 선수나 구단의 투자를 통해서 더 팀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또 챔스입니다. 근데 이게 선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선수? 선수 입장에서는 챔스 가는 팀과 못 가는 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수는요, 꿈이 최고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처음에 선수들이 축구 배울 때 나 나중에 커서 월드컵 나가고 싶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 유럽 무대 중에서도 최고의 축구 무대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선수 누구나 다 뛰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도 동경하고 또 그 무대에 뛰므로써 자기의 최고의 어떤 가치를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굉장히 뛰고 싶어 하는 곳인데, 또 하나 그렇게 간절한 바람 플러스 뭐가 있냐면 챔스에 뛰게 되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관심을 주목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떤 게 올라가죠?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게 되면 선수의 가치, 연봉 이런 게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자기가 어렸을 때 또 꿈도 실현하는 동시에 자기의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 어떤 팀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점에서 첼시, 맨유, 토트넘, 아스널 이 팀들이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느냐 못 내냐 싸움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를, 기존 선수를 붙잡느냐, 혹은 지금 서로의 어떤 리빌딩이 필요한 상태에서 좋은 선수를 영입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냐 못 나냐가 어느 정도 축적해 지킬 수가 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면 기존의 좋은 선수들도 붙잡을 수 있는 명분이 있고 또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 올 수 있는 또 힘이 있죠. 반면에 챔피언스를 못 나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떠날 가능성이 높고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챔스를 못 나가니까. 이런 선수를,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면, 챔스 못 나간 팀 영입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만큼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챔피언스 리그 싸움은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런 점에서 이번 주말 네 팀의 경기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경기 바로 맨유와 첼시 경기입니다. 맞대결이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경기는 영국 현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생부 더비다. 살생부 더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면 기존 선수들도 어느 정도 잘한 선수들 붙잡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경기에 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챔스를 못 나간다 그러면 기존 선수들이 다 잘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살생부가 실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맨유가 뭐 잘못되면 맨유의 선수들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반면에 첼시가 잘못되면 첼시의 선수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첼시는 지금 피파로부터 그 징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선수 영입 문제 때문에. 물론 첼시가 지금 물론 계속 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재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실행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항소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기존의 선수를 붙잡거나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가디언즈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보면 BBC와 가디언이라고 하는 가디언? 가디건? 그건 옷이죠? 예. BBC와 가디언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권위주로 인정받는데 가디언도 얼마 전에 그런 걸 썼더라고요. 만약에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가게 되면 데헤아, 뭐 루카쿠, 포그바 같은 선수들이 다 떠날 수 있다. 지금 첼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챔스 못 나가게 되면 2연속 지금 못 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챔스를. 그럼 아자르 지금 사실 굉장히 뭐 떠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아자르 포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또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 물론 첼시와 맨유는 떠날 선수는 좀 떠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맨유 같은 경우는 뭐 산체스, 미드필더 프레드, 저도 그런 포그바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비 쪽도 애슐리 형, 그 다음에 뭐 또 바이 이런 선수는 너무 약해요. 첼시 같은 경우도 이과인, 조르지뉴, 코바치치, 뭐 알론소 수비 쪽에 이런 선수들도 좀 전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살생부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팀이 만약에 챔스를 가더라도 실제로 이 팀들은
기존 선수 정리하고 새로운 선수 영입을 해야 돼요. 자, 영입을 해야 되잖아. 지금 어떻든 간에 좀 팀을 리빌딩 하려면. 그러면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해도 어떤 게 필요하다? 전제는 챔스를 가야 됩니다. 챔스를 가는 팀에게 좋은 선수가 이적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챔스를 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자, 이 경기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다음 시즌의 운명을 혹은 이 두 팀의 리빌딩의 운명을 책임질 수도 있는 맨유와 첼시 경기인데, 지금 두 팀은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맨유 최근에 최악입니다. 아, 기록적인 안 좋은 의미로 기록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한 이후에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 와, 세 경기 연속 무득점. 와, 어마어마하죠. 너무나 안 좋은 시즌이고요. 뭐 지금 미드필더 공격할 것 없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 앞서서 또 경기 때 맨체스터 더비 때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 전에 에버튼과 경기 때는 0-4 게리 네빌인가요? 막 레전드가 막 엄청난 욕하고 막 그랬던데 경기 내용 자체가 완전히 좀 무너져 있어요. 첼시도 좋냐? 첼시도 그렇진 않습니다. 첼시도 물론 유로파리그 4강 가긴 했지만 바로 앞섰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경기력은 좀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두 팀 다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좀 만나는데, 자, 이 경기 서로가 절박하지만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좀 만나는데 이거 어디가 이긴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박하다. 단순히 이날 경기의 승패뿐만 아니라 이 두 팀의 다음 시즌의 리빌딩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경기. 살생부 더비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팀이 기존 선수들을 쳐내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를 누가 가냐 못 가냐. 이게 지금 결정될 수 있는 경기인데 저는 그래도 홈 경기인 맨유 봅니다. 맨유가 이 경기를 통해서 반전을 좀 치지 않을까. 조금 꽉 막힌 듯한 사리보다는 경기력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상대에 따라서 변화를 잘 주는 솔샤르 감독이 용기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또 챔피언스가 결정있는 경기는 바로 토트넘 경기입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 경기죠. 이 경기는 사실 토트넘도 조금 안 좋다가 그 맨시티에게 졌다가 브라이튼을 주중에 처음 어렵게 잡았습니다. 에릭센의 그 골로 이제 좀 잡았는데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냈어요. 근데 여전히 부상자들은 좀 있죠. 케인 다쳐있고, 아, 이 선수가 크죠. 시소코. 라멜라는 왜 자꾸 다치는 거예요? 라멜라는 막 연습하다 다쳤다는데 또 몸 풀다가 다 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지금 못 쉬고 계속 뛰고, 손흥민 선수가 이거 끝나고 웨스트햄 경기 끝나고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 아약스 경기 못 뛰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까지는 힘들어도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선발은 유력한 상태인데 상대 웨스트햄이 최근에 좋지 않네요. 아까 제가 토트넘이 부상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부상자 리스트에 가장 많은 선수가 리스트업 된 팀이 어디냐? 바로 웨스트햄입니다. 란시니, 야르몰렌코, 앤디 캐롤 이런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팀이고 최근에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이 경기는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4강을 좀 굳히기로 가지 않냐.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다음 시즌 가는 걸 지금 현재 3위인데 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가는 거를 이 경기 잡으면서 굳히기 가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로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아약스 1차전에 쉬고 챔피언스 리그 굳히면 2차전 때 손흥민 선수 몰빵하는 걸로. 전문용어죠, 몰빵. 네, 주말 챔피언스 리그 결정 지을 수 있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로 아스날 경기인데요. 레스터 홈에서 레스터와 아스날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팀도 아스날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우리 군어분들 요새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경희대 군어 뭐하니? 아니, 아스날 어떻게 이렇게 수비가 무너집니까? 최근에 팰리스, 울버햄튼 경기당 3골씩을 내주면서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 그 종윤이는 왜 이렇게 무스타피 욕해요? 쌍욕을 했던데. 물론 군어분들이 요새 속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날이 좀 분위기도 좀 4강 다툼의 유리한 고지를 잡나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무너져버렸으니까. 자, 근데 상대가 일단 지금 레스터입니다. 레스터가 한 중위권 정도 있는 팀인데요. 레스터는 물론 예전처럼 뭐 이렇게 우승할 때처럼 완전히 수비해놓고 딱 챙겨나가는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홈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스날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좀 오히려 공격적으로 싸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레스터가 최근에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두 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부상자는 많진 않은데 아마티가 좀 다쳐있어요. 뭐 아스날은 사실 좀 문제죠. 지금 아스날은 뭐 내후 뭐 다 경기 결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지금 선수들도 약간 부상자들도 관절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이 막판으로 가면 어떤 게 있냐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크게 들어가요. 조금 더 어떤 그런 그 간절함과 절박함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아스날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스날이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지 않았을까요? 예, 두 경기를 지금 크게 좀 졌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좀 각성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좀 각성하고 힘을 좀 집중한다면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레스터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반전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측면에서는 이 경기 아스날이 이기면서 네, 우리 경희대 군어에게 다시 한번 웃음을 좀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말의 경기들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솔샤르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팀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그렇게 바꿀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지금 4위 안 싸움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가려고 하는 맨유, 첼시, 토트넘, 아스날 다 사실은 다음 시즌을 위해서는 팀의 리빌딩이 좀 필요하고 전력 보강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 팀은 올라갈 거고 두 팀은 떨어질 텐데 특히 이번 주말에 그 희비가 갈릴 공산이 높은데요. 좀 중장기적으로 팀을 좀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그 전제가 제가 봐선 챔피언스 리그에 가냐 못 가냐가 좋은 팀,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는데 좀 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말에 맨유, 첼시, 토트넘, 이 아스날 경기 결과를 또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다음 시즌의 판도를 위해서라도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달순의 라이브에서 이 경기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후다닥.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어이, 알람 들어갔어요.